안녕하세요.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마감 이슈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개발 및 인재,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6일부터 나흘간 부산과 경남 사천에서 우주 항공산업 분야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벨 텍스트론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고 이 같은 소식 속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글과 컴퓨터, 태용, 제노코, 인텔리안테크, 한국항공우주 등 우주항공산업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상 하이톡TV 마감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 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